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장해찬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방한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왕이 외교부장을 접견했어요. 네. 왕이 외교부장은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과 만찬을 가졌고요.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왕이 외교부장에게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시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최근 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 발언의 수위가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 사용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자 북한에서는 지금 무력 응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고요. 네. 최선희 외무성 부산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실현이길 바란다는 또 담화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의도적이면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될지는 미국에 달려있단 말했습니다. 그 말은 크리스마스에 추가적인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이 아무래도 북한과는 특수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도발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좀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어달라는 그러한 간접적인 부탁이 있었던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서 양국의 대화 협력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 기간 내내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이 너무한다 동맹한테 이런 이제 정서도 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하니까 뭔가 좀 이런 정서를 읽고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는 것일까?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네. 미중 관계는 사실 계속 안 좋았죠. 미중 네. 무역 분쟁이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국가를 어느 쪽이든 많이 확보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리고 이 미국의 어떤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느냐 마느냐 등이 화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을 보다 우호적인 관계로 끌어들여야만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라는 당면 과제부터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이게 배치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사드보다 훨씬 더 껄끄러운 문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미리 한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드에 대한 비판을 또 많이 했습니다. 네.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그것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배치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제로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위기였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여전히 우리 군 당국은 이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시각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 부분이 또 추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측면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외교부 장관인 셈인데 네.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 대통령 트위터 쓰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외교부 장관이 다른 나라 정상을 비판하면은 이건 격이 안 맞고 이거 결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더군다나 양국 관계가 아니라 제3국인 대한민국에 와서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최근에 어떤 한미 관계 약간 삐걱거리는 틈에 중국과의 관계 한중 관계의 어떤 우호성을 더 높이자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일방주의, 패권주의로 규정하면서 네. 자유무역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또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사실은 목청을 높여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점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드 배치의 해결 가능성도 내비쳤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교라는 게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러나 또 한 가지 만약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오늘까지도
좀 이렇게 부정적인 발언을 일삼는데 네.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되게 되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보니 저는 등골이 좀 서늘하게 됐고요. 사실 우리 국민들도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 협약이 지금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배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좀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미사일이라기보다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을 할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왕이 부장 발언 보면서 우리나라 외교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는데 중국이 미국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박수치면서 중국과 가까워지면 그렇게 또 못하는 네, 거잖아요. 또 미국과 관계가 경색되면서 국익이 침해당할 수 있고요. 무조건 이 뭐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예를 들어 여러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 미국에 우리가 동맹국이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미국편만 들다 보면 그러니까 중국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드 보복 같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줄다리기를 아슬아슬하게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에 오면 미국 편을 들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네. 또 왕이 부장도 거의 4년 만에 한국에 와서 미국 에 대한 비판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정말 험난한 미션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거듭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차례 강조한 발언입니다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거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느끼게 되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어요. 네,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지 50여일 만인데요. 추미애 내정자 대구 출신이고 한양대 법학과 졸업하고요. 198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14기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 사법연수원, 사법시험 그리고 연수원 동기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법조계에서는 정말 오래된 선배님인 셈입니다. 그렇죠. 판사 경력이 네. 있고요. 이후에는 한 차례 제외하고 내리 지역구에서 5선을 했어요. 여성 의원 중에 지역구 5선한 의원 현재로서는 추미애 의원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별명이 추다르크잖아요. 잔다르크에 비견될 정도로 나름 강골인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네. 별명이 붙었는데 지금 사실 검찰개혁이 좀 위기상황에 빠졌다는 게 여권의 인식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조국 전 장관보다 더 강한 카드 법무부와 검찰을 휘어잡을 수 있는 카드를 내세워야만 검찰개혁을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내정자가 사법연수원 14기? 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28기인가 29기인가 그러죠? 네, 차이가 좀 꽤 많이 나는 편이죠. 한 14호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검찰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내정 소감을 밝혔죠? 네, 추미애 내정자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정 소감 밝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 제가 받았던 말씀 먼저 드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과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냐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추후에 차차 밝히겠다. 일단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오늘 발언도 그렇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도 그렇고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시기가 좀 공교로운 게 사실은 다음 주쯤에 일반적인 소폭 개각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만 따로 앞당겨서 지명을 했어요. 이게 일각에서는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대한 또 대응책 방안으로 추미애 후보자 내정자를 좀 일찍 발표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내정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5선 출신이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보통 국회의원 출신들은 청문회 통과가 쉬운데 여당 대표까지 했던 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또 정치적 중량감이 상당합니다. 네. 사실 여당 대표가 국가의전 서열로 보면 장관보다 몇 수 위거든요. 네. 그래서 격이 떨어진다. 격이 안 맞는 자리로 간다는 비판이 오히려 나올 정도이니만큼 이만한 중량감을 가진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조국 전 장관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나 검찰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장악이라는 게 여권 입장에서는 나쁜 뜻이 아니라 개혁안을 좀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반면 야당에서는 같은 이유로 이걸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격에 안 맞는 중량급 정치인을 억지로 앉힌 거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장급 그 공석이 5석인가요? 네, 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마 추미애 그 지금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 인사를 하게 될 텐데 그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림을 볼 수, 뭐 찾아볼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좀 하더라고요. 네, 사실 검찰 인사가 네. 법무부 장관 고유 영역인데요. 네. 원래 다음 정기 인사가 올해가 아니죠. 내년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추 장관 임명되고 나면 아마 1월에 한 달 앞당겨서 정기 인사를 시행하게 될 것 같은데 빈자리, 공석인 자리를 누구를 임명하느냐 보다 사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시장 네. 또는 뭐 하명수사 의혹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대검의 반부패실이 있고요. 이 수사 일선 현장의 검사들을 만약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보내게 된다면 이건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이 또 불거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추 내정자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인사권을 쓸지가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전에 검찰개혁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나 공수처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것도 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장관이 뭐 임명이 공식적으로 되기까지는 뭐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보면 뭐 인사를 낸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1월이라고 봐야죠. 네. 지금 현재 있는 수사하고는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어떤 뭐 발언을 내놓을지 또 추미애 호 법무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추 내정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망을 받을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궁여지책 인사다. 국민에게는 후한 무치 인사라면서 평가 절하를 했는데 우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이로 인해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요. 판사 출신 오선 의원인 이 추 후보자 같은 경우가 민주당 대표로서 촛불시민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또 제주 4.3 특별법,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한 인사라고 축하세웠습니다. 네. 반면 한국당은 당대표 출신의 오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드러내놓고 사법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면서 좀 격에 맞지 않은 네. 지나치게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시키는 것 자체가 검찰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추미애 후보자를 향해서 거친 화법, 돌출적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략의 소유자라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할 때 아무래도 다른 야당을 향해서 다소 강도 높은 비판을 종종 했었기 네네.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이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또 대한신당 같은 경우는 추 후보자를 향해서 특별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사법개혁을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요.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했다는 건 양심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총리실 소속 모 행정관과 통화를 하던 도중에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떠돈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다. 울산 시민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했고요. 이 행정관 같은 경우는 서울 친구를 통해 소개받아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했었는데 어제 저희가 이 뉴스야 시간에 소개드리면서 네. 이 제보를 했던 시점에 송병기 부시장이 공직에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캠프에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도 네. 참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보는 2017년 10월에 했고요. 네. 2017년 8월부터 송병기 부시장은 송초로 시장 선거 준비 캠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공직자가 아니고 선거 캠프 소속이었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공세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병기 부시장의 오늘 이제 해명과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 해명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죠. 네, 청와대는 전화 통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SNS 메시지를 이메일로 전송해 출력했다고 했는데 송병기 부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부 전화를 하다가 측근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사실관계가 일단 달라지는 네. 부분이고 이 행정관과 이 송 부시장이 알게 된 계기도 청와대에서는 캠핑장에서 만나서 알게 됐다고 했는데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됐다 이렇게 했죠. 네. 송 부시장은 그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게 뭐가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궁금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예를 들면 통화를 했던 내용을 문서로 만들었다면 네. 그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편집됐거나 뭐 좀 작성이 더 덧붙여졌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SNS 메시지로 제보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제보를 받은 것인지도 검찰 수사에서 가려야 될 대목 같습니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명하고 설명한 내용이 서로 엇갈린다고 하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 누군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청와대가 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어제 이 제보자가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걸 청와대에서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았죠. 그 백브리핑이라고 기자들에게 따로 안내해 주는 시간에 관계자가 네. 궁금하면 취재해보라고 말을 했거든요. 왜 처음부터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보자 신원을 밝히게 되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 네. 지금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불법을 안 저질렀다고 비판하는 것이냐면서 윤도한 수석이 항변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 청와대 브리핑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송병기 부시장의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아쉬움 느끼는 건 좀 일찍 차라리 소통을 해서 청와대에서 먼저 떳떳하게 이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것도 밝히고 네.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이랑 송 부시장 기자회견이랑 좀 다른 부분 있잖아요. 네. SNS였는지 통화였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해서 말했다면 부수적인 의혹을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청와대가 지나치게 몸살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거꾸로 좀 하게 되는데 네. 왜냐하면은 서로 간의 제보자와 그리고 또 행정관의 관계였다고 하면 물론 그 행정관은 지금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다고는 하지만 서로 간에 이 말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지금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싶은데 또 그걸 또 누군가가 중간에서 얘기하면 입맞추게 했다고 또 얘기할 소지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의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뭔가 좀 안 맞아 보이는. 네, 어쨌든 고민정 대변인 발언과 이 송병기 부시장 발언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네. 왜 청와대가 본인이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왜 청와대가 확인을 꼼꼼하게 안 하고 브리핑을 먼저 했을까 하는 네. 아쉬움이 일단 드는 거죠.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근데 지금 오늘 청와대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같이 지적을 했어요. 네. 언론 보도 같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언론이 보도가 나오고 있다. 네. 뿐만 아니라 검찰을 향해서도 계속 메시지 내고 있는데 이 언론의 보도 소스가 결국에는 검찰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사실공표금 죄송합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서 거듭 언급을 하면서요. 네. 그리고 언론 보도 같은 경우도 추측성 보도로 사실이 아닌 것들을 먼저 밝히지 말라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세적 태도를 취한 게 송병기 부시장이 동의하면 원래 받았다고 하는 첩보 원본하고 청와대가 이첩시켰다고 하는 그 보고 내용 담고 있는 편집본을 다 공개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송병기 부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네. 이 부분 아마 동의를 얻어서 공개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첩보가 제보가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왔는데 그걸 청와대 관계자가 각색하거나 내용을 추가했다면 네, 그렇죠. 사실 이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각색을 한 다음에 지금 이첩을 한 것이니까 경찰한테 좀 전혀 다른 내용을 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 주장은 각색을 하거나 내용을 추가한 것은 아니고 처음 첩보 내용 자체가 좀 문서 양식이나 이런 내용이 조악해서 네. 알아보기 쉽게 기본적인 편집 요약만 했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원본과 편집본을 공개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 각색과 편집이 있었는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은 뭐 검찰의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첫 회의가 열렸죠. 네. 위원장이 서른 최고위원인데요. 서른 네. 의원이 회의 주재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집권 여당이 이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든 건 아마 처음일 거라고. 그만큼 지금 검찰의 수사가 임기 반환점 돈시점에 청와대 고위층을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네. 내일 오후에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그리고 임호선 경찰청 차장을 불러서 울산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필요하다면 이 위원회에서 대검을 방문해서 윤석열 총장 만날 수도 있다고 시사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 도입도 촉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밝혔습니다. 근데 검찰과 경찰 관계자가 나올까요? 글쎄요. 일단 특위에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서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들을 소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모양이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정부 여당이 불러서 검찰 관계자, 경찰 관계자 부르는 게 수사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긴 한데요. 네. 와서
제가 봤을 때 그다지 깊은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원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네. 깊은 이야기를 하려면 피의사실 공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형사사건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온다 한들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당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어요. 네, 한국당은 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을 짓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이나 울산시장 김기현 전 시장 사건 같은 경우는 권력 최상층이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을 비롯해서 나머지 PK 지역에도 이런 식의 어떤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부시장 등을 고발하면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 어제도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검찰이 과연 이 영장을 받아서 영장을 청구할까 생각했지만 결국 기각했어요. 제가 오늘 이걸 먼저 찾아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역사상 경찰이 가지고 있던 이 고인 유류품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이거 다시 돌려달라고 또 압수수색 영장 신청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례가 아예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지금 검경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런 증거로 볼 수 있겠고요. 검찰에서 서초경찰서 압수수색해서 숨진 수사관 A씨의 핸드폰 확보했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은 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핸드폰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핸드폰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게 법원의 판단까지 가지 않고 검찰에서 기각을 당한 겁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한 그 휴대전화 그 암호를 지금 못 푼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최신 외국 핸드폰 기종이라 가지고요. 네. 웬만한 방식으로는 포렌식이 안 된다고 해요.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한 업체에서 개발한 아주 고가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게 포렌식이 된다고 하는데 대검에서 그 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암호 해제에 성공해서 포렌식을 했는지 그 안에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다 그러면은 그 업체 프로그램으로도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이 소식이 전해지고 제 주변에서 네. 핸드폰을 바꿔야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정치권에서. 네. 와 옛날엔 2G폰 쓰는 게 또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암호가 철저하게 되는 그런 휴대폰으로 바꾼다는 참 좀 서글픈 현실이네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야사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가 오는 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네. 이 4+1 협의체가 원내대표급 협상으로 격상이 되었죠. 네. 그렇게 되면서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8일까지는 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 합의한 법안을 9일에 상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을 좀 섞는 방향으로 네. 합의안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패스트트랙 법안의 나머지 하나 선거법이 결국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 선거법에서 지금 새롭게 또 대두된 것이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거든요. 네. 250대 50. 그런데 이 50석 전체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제 5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인 25석에 대해서만 연비제를 적용하자. 이런 의견도 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25석은요? 기존의 방식처럼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주게 되는 것이죠. 복잡하네요. 네, 그렇게 되면 제도가 더 복잡해지는 바가 있고 네. 군소 야당들이 의석을 덜 가져가게 됩니다. 네. 나머지 그 25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서요. 네. 막판까지 핵심 변수는 선거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정리를 하자면 공수처법이나 검찰개혁 관련되는 법안은 서로 어느 정도까지 다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미 합의안을 만들었다. 의원들이 과반을 넘길 만큼의 동의서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지금 선거법 관련되어 있는 거 그 숫자와 거기에 연동률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게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다는 거군요.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공수처법 합의에도
협약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안 이후에 바로 다음 순서가 선거법이고 선거법이 만약 그쵸. 부결되게 되면 공수처법도 같이 부결될 가능성이 나머지 야당들이 협조를 안 해주겠죠.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4+1 회담에 대해서. 네. 정체불명의 4+1 협의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4+1 협의체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절차적이나 국회 관례로 보면 현역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전직 원내대표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금 바른미래당 윤리위에서 징계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자격이 상실됐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장이 중재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문희상 의장은 중재 노력을 하겠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만 문희상 의장도 아마 이 4+1 협의체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 국회가 그냥 멈춰버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오신환 원내대표의 의견과는 별개로 4+1 협의체에서 어떤 합의를 하냐가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을 따로 구분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비당권파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변혁이라고 하죠.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4+1 회의에서 각 당이 예산 증액 민원을 받아서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범죄 행위라고 했습니다. 네. 회의 장소로 가서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밝혔는데 뭐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도 중요하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도 사실 제1야당을 배제하고 정부 예산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경우는 이때까지는 없었거든요. 거의. 네. 그런데 지금 4+1에서 협의를 하게 되면 아마 정부 측 예산이 감액되는 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민원성 예산은 증액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조금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은 옛날에 날치기 처리 많이 했어요. 그거 맞겠다고 지금 선진화법 만든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었던 DLF 사태. 다들 이제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금융당국이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분쟁 조정안을 내놨어요. 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DLF 손실 배상 비율 40%에서 최고 80%인데요. 투자 경험이 없는 79살 치매 환자 사례에 80%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습니다. 난청의 고령자인데다 은행이 설명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반영됐는데 80%가 역대 분쟁 조정 사상 최고 비율입니다만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 사례를 보니까 왜 100% 안 줬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또 거꾸로. 79살의 치매 환자분에게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고위험 상품을 팔아 넘겼는데 은행이 80%만 책임을 진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 그래도 모자란 거 아니냐는 생각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이번 배상 비율은 6개의 대표 사례에 대한 것으로 모든 사례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같은 경우 불안전 판매가 인정되면 최소 20%에서 최대 80% 사이에서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 들여다보면 은행의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을 20%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다룬 6건의 사례에 대해서 40에서 80% 배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밖의 사례에서는 20%밖에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면서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의 배상액은 사실 오늘 발표보다는 훨씬 더 저조할 수 있다. 배상 비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은 은행이 우리를 속였다는 점에서 분노가 큰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번 DLF 사태는 은행의 실적주의나 불안전 판매가 주요 원인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과 함께 앞으로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터치 김성완의 시사야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정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법안 저지 방침을 현재까지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박주민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4+1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4+1 회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제 상황은 알겠는데 4+1 회동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뭐 분위기라든가 또 앞으로 그냥 이대로 우린 계속 가겠다 이런 어떤 결기 같은 게 또 있지 않았을까 또 싶거든요.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4+1 회동이 있었고요. 예산안 관련된 논의부터 하기로 해서 예산안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해 들은 분위기는 뭐 분위기는 제법 괜찮았고요. 네. 예산안 관련된 수정안을 빨리 만들어서 처리하자 이런데 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럼 어디까지 지금 논의가 됐다는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나요? 예산안 관련된 부분은 그 아무래도 이제 다른 여러 정당들의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니까요. 아직 뭐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뭐 주말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선거제 법안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공수처나 검찰개혁 안에 관해서는 대략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죠? 선거제에 비하면 뭐 공수처 관련돼서는 의견이 좀 적은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역시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좁혀나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번 주말까지는 조정이 아마 가능할 것 같다. 이 말씀이 오히려 좀 더 귀에 박히는데요. 네. 그런데 바른미래당 우신환 원내대표는 이 4+1 협의체를 불법이라고 지금 규정했거든요. 뭐 오신환 의원님이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의 말씀일 것으로 제가 미뤄 짐작되고요. 예. 그러나 뭐 이런 여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자유한국당은 뭐 필리버스터를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아주 강경한 네. 태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언론의 보도가 되기로는 9일 그 본회의를 열어서 그때 예산안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올린 다음에 뭐 그 뒤 순서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민생 법안들을 그때 상정할 것이다. 4+1 협의체에서 서로 조정한 안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계획은 서로 공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 입장은 오늘 오후에도 확인을 해봐도 역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4+1에서 만든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순서를 어떻게 할지 또는 어떤 법안까지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다 정리된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버스터 민생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한 부분에 대한 뭐 비판적인 여론도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네. 제1야당하고 합의하지 않은 이런 예산안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도 좀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예산안을 지금 수정한 형태로 지금 만들 건데요.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4+1에서 나온 이야기만 담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예결위가 가동됐을 때 이야기했었던 자유한국당의 요구사항이나 또는 바른미래당의 요구사항 같은 경우도 수용을 하면서 안을 만들자 이렇게 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식이법 을 비롯해서 민생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거든요. 지금 뭐 그렇게 처리를 하려면은 안건 관련된 그 협의가 좀 돼야 되고요. 네. 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약속이 굉장히 신뢰성이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이런 법들을 다 처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필리버스터 처리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까지는 4플러스 1 좀 공조를 좀 돈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법들을 좀 처리해 나가고 민생법이나 유치원사법들도 처리해 나가자. 대략적인 방향은 그 정도로 좀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자유한국당 의총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민식이법을 희화화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판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뭐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네. 자유한국당 의총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연히 이제 카메라에 녹음이 된 거죠. 네. 근데 어떤 분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민식이법에 대해서 민식인지 삼식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또 다른 장소에서 뭐 민식이법을 제대로 부르지 못해서 뭐 자꾸 만식이라고 부르든지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볍게 여겨질 법이 아닌데 이거는 부계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눈물과 아픔이 담겨 있는 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꼭 통과시키자고 여야 합의했던 그런 법인데 저렇게 이름도 모르고 또는 약간 희화하듯이 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네, 좀 화제를 좀 바꿔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 백원우 네. 검찰팀에 이른바 근무했던 전직 특감반 직원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청와대 구민정 대변인은 억측과 오해 탓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박 의원께서는 최고위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이분이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사실 확인이나 이런 걸 하기가 지금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다만 그 유류품인 유서 그리고 지금 핸드폰 같은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은 뭔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가족을 배려해달라 이런 문장을 쓴 것을 두고 이게 네. 혹시 별건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건 수사가 있었고 그 별건 수사에 의한 압박감으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죠. 특히 초기에는 이 유서의 내용 중에 죄송합니다라는 첫 번째 문장. 이 유서가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죄송합니다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두 번째 문장이 이제 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검찰총장에게 과연 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할 게 뭐가 있는가. 총장이 뭐 가족을 배려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두 번째 문장이 공개되면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의 의미도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만 부각이 됐을 때는 뭔가 진짜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과하는 것 같지만 두 번째 문장 즉 부탁하는 말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부탁할 때 보면 앞에 아, 송구하지만 죄송하지만 이러면서 부탁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 문장의 의미도 좀 다르게 해석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의혹 제기가 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일종의 반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그 정치권에서 나오는 반론을 좀 대신 전해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네, 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감찰을 네. 했다고는 하지만 청와대가 네. 뭐 휴대폰 포렌식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충분히 비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왜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네. 그냥 뭐 금융위를 떠나는 정도에서 뭐 감찰을 끝내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더 뭐 네. 영전했다거나 이런 의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는다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유재수 전 그 부산 부시장의 경우에는 감찰을 마무리한 거냐, 감찰을 무마한 거냐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을 했지만 어떤 수사 기능까지는 없으니까 적은 어떤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비위 사실이 뭐 A 정도였다. 그래서 A 정도에 부합하는 소속
소속 기관에 비위 통보를 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게 아니라 더 막 확보할 수 있고 또는 더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A 정도만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갈리고 있는 건데 네. 실제 지금 그 감찰이 이루어졌었던 단계는 굉장히 초기 단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단계에서 파악하거나 알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한계가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맞춰서 그 당시에 감찰 마무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예.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감찰이 뭐 네. 미진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건 이해한다 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무위 전문위원으로 간다거나 부산시 네. 부시장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일종의 뭐 영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은 비행위를 통해서 퇴직한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은 아니다. 누군가 외부 입김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의혹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 이후의 행보 관련돼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초기의 비위 사실 자체는 그렇게 이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관 기관의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 좀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 이후에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런 건 좀 나중에 이제 드러났다면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좀 가능성이 있는 범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경제부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시장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판단을 돕기 위한 거라서 네. 다른 능력보다도 좀 경제나 금융에 관련된 능력이 중요시 판단되는 보직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것들도 좀 감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관련 건요. 네. 지금 뭐 고민정 대변인이 관련 해명을 좀 내놓고 적극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고 뭐 첩보 보고서까지 네. 공개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히고는 있지만 네. 뭔가 네. 서로 엇갈리는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진짜 어떤 하명 수사다 또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어떤 힘의 작용이다 이렇게 지금 보려면은 초기에 이제 들어온 그 첩보가 어떤 형태였고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초기에 들어온 첩보의 형태를,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그 첩보의 내용을, 검찰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검찰 보고, 차라리 공개를 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내용들이 좀 공개되면은 좀 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은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뭔가 지금 너무 과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과하다라는 부분보다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균형이 안 맞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유재수 울산 관련된 수사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격적이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청와대 전 특감반원에 대한 유리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경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압수수색해서 바로 하루 만에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사가 되는 반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련돼 있는 뭐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충돌 사건이라든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의 부정입학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또 알기조차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공정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통신칩의 거의 대다수를 다국적 기업인 퀄컴이라는 회사가 만듭니다.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판단하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고 퀄컴 측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접수 2년 10개월 만에 공정위가 승소했는데요. 오늘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이 소송을 맡아온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을 연결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 갑질한 거네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갑질 때문에 우리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이번 판결의 핵심은 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퀄컴이 자신이 가진 이중 독점력, 그러니까 특허와 모뎀칩의 독점력을 이용을 해서 시장의 경쟁 판도를 네. 자신한테 유리하도록 이렇게 운동장 자체를 이렇게 기울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게 이제 위법한 거다라고 예. 판단을 한 데 의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모뎀칩 시장에 경쟁자가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예. 여건을 만들어주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정거래위원. 이게 예. 곧바로 네. 예. 이게 곧바로 이제 시장 경쟁이 바로 복원되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경쟁자가 들어와서 경쟁이 복원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네. 그러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휴대폰사가 이게 퀄컴이 모뎀칩을 무기로 해서 불공정한 특허 계약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맺는 그런 행위들은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네. 이번이 2년 10개월 만에 첫 판결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게 계속 저쪽에선 항소라든가 상고 같은 것들 할 계획이라고 합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예.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는 또 대응하셔야겠네요. 예, 저희도 적극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 승소 판결이 좀 우리 휴대전화 업계에도 좀 좋은 영향을 좀 끼쳤으면 하는데 어떤 영향 기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시장 경쟁이 복원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고 바로 직접적인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휴대폰사가 퀄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퀄컴이 이제 자기가 가진 그 모뎀칩이라는 그 부품을 무기로 해서 불공정한 특허 계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이거는 이제 좀 방지되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속이 후련하다. 이 법원의 퀄컴 판결이 나온 뒤 한 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갑질이 심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한국이 휴대폰 강국의 위치에 오르는 동안 퀄컴이 얼마나 큰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기술 특허를 다른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휴대폰 제조사에 모뎀 칩을 팔 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했고요.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억울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퀄컴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법원 판결이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인데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부에 내는 벌금 성격이어서 퀄컴과 제조사가 맺은 계약에는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대기업의 갑질에도 이렇게 큰 과징금을 물릴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내부의 불공정에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까?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우주로 가는 밤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 사장님 죄송한데 더 이상 추가 대출은 힘들 것 같네요. 사업 실패 이력으로 신용도가 낮아